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6.8입니다. 6.8의 스케줄링 돼 있죠. set timeout과 set interval 돼 있는데 이게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50번인가요? 50번. 위에 올려야겠네. 조금 올렸어. 여기입니다. 50번. 스케줄링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진행할지 같이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펑션에 say hi, console log hello 데이트 보죠. 그런 다음에 say hi를 호출했습니다. 호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set timeout 해서 say hi라고 하는 펑션을 argument로 주고 그리고 또 1000 줬어요. 이 1000은 1000 밀리세컨드를 말합니다. 밀리세컨드에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1000분의 1 세컨. 이끌어는 월 원 밀리세컨. 밀리세컨.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먼저 헬로 나타나고 1초 뒤에 헬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1초 이걸 만약에 2로 주게 되면 2000이 되겠죠. 2000이 되면은 2초 뒤에 나타나는 헬로, 2초 뒤에 헬로. 그죠? 요것이 set timeout.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특정 펑션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set timeout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예제도 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argument가 첫 번째는 function이 주어졌고 set timeout 헤드란 첫 번째 argument가 function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argument, 네 번째 argument 있죠. 얘네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볼까요? 보면은 hello John 1초 뒤에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say hi를 그대로 가져왔어.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say hi가 수행되는 시간과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시간, 이게 수행되는 시간인데 이것은 argument가 있으니까 argument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statement와 여기 있는 이 statement 두 개의 문장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자. 첫 번째 hello John 나오고 1초 뒤에 hello John 나오고 그죠? 시간을 좀 interval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떤 뭔가를 수행할 때 set timeout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렇게 펑션 자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anonymous 펑션이죠. 1초 뒤에 이것을 실행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행해보면 바로 똑같습니다. 1초 뒤에 hello가 나오게 됩니다. 이 종류를 좀 나눠볼까요? 처음에 argument가 그냥 없이 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요거는 1초고 요거는 2초 이렇게 가까이 경우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겠습니다. hello, hello, hello 써봐. 적극적으로 나오고 1초 뒤 또 1초 뒤 argument가 없으면 적극 실행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두 번째 argument가 없이 set timeout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실행되는 겁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이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펑션. 그대로 펑션 형태를 제공한다는 것.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것하고 좀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형식입니다. 첫 번째 타이머 ID라고 하는 let 변수를 하나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setTimeout 이것을 여기 타이머 ID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뭔가 never happens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여기에 never happens가 나왔습니다. 1초 뒤에 실행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지금 console log를 해서 console log 밑에 바로 있군요. 밑에 바로 있으니까 다시 적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지우고
세이브했습니다. 먼저 6이 나왔죠. 그리고 Never Happens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onsole log 이게 먼저 실행되고 지금 이 time id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set timeout 펑션을 실행하게 되면 time id라고 하는 값이 리턴됩니다. 그 리턴된 값이 지금 여기 저장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것을 이렇게 time id에 담을 때 우리가 let a equal 1 하면은 a는 뭐가 되죠? console log a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1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목이 잠겼어. 계속해서 기침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a에는 1이 들어있는 건 우리 당연히 알 수 있죠. 이 1이 왜 들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equal 기호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이 expression 1이라고 하는 expression입니다. 1이라고 하는 expression이에요. 이것을 읽고 여기에 대응하는 값을 1을 리턴한 거예요. 1을 리턴해서 이게 담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과정은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 equal 있다. 그죠? 왼쪽 left equal right 오른쪽이죠?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자바스크립트 엔진, JS 엔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JS 엔진은 read write, write를 읽고 그다음에 evaluate write,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읽고 오른쪽 편에 있는 거, equal의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녀석을 읽고 이것을 evaluate 합니다. evaluate 한다는 것은 어떤 return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return the result of evaluation. 그러니까 evaluation 한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turn 하죠. return 한 다음에 assign the result on left. 그리고 그런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여기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값을 그 result 된 값, result나 evaluation의 결과죠. 결과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1이라는 것을 읽고 1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let b equal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console.log 하게 되면은 b는 어떻게 되나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요걸 읽고 그죠? 읽은 다음에 evaluation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풀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return 뭐가 나오죠? 2라는 값이 return돼서 나오잖아요. 그 return된 2라고 하는 값을 B에다 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그것과 동일한 논리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JavaScript 엔진은 왼쪽 편에 있는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읽습니다. 읽죠. 읽고 evaluation 합니다. evaluation 한다는 것은 이 펑션의 경우에는 펑션의 return 값을 받아온다는 거죠. set timeout이 실행되면서 뭔가를 리턴하게 되어있죠. 그 리턴한 것을 여기다가 담게 됩니다. 이때는 리턴되는 것이 뭐냐니까 set timeout은 아웃이 리턴하는 것은 timer id라는 것을 리턴해요. return timer id 그죠? 이 id가 여기 담게 됩니다. 어쨌거나 timer id를 리턴하지만은 그 와중에 요 작업은 진행을 자기 스스로 수행하는 거죠. 1초 뒤에 요 펑션을 실행하는 것을 setTimeOut이라고 하는 펑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이 문장만 그죠? 이 문장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초 뒤에는 Never Happens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터미널에 표시가 되는 거죠. 컨솔로그에. 이해되시나요? 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접한 분들은 요걸 이렇게 담았는데 왜 여기 내용이 이렇게 실행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5 나오고 Never Happens가 나왔죠. 그러니까 1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고 2는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오고 5는 어디서 나왔죠? X 나왔습니다. 타임 아이디가 이번에는 5로 나왔네요. 좀 전에 6으로 나왔었죠?
타임 아이디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나중에 또다시 에피소드 하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1초 뒤에 이것이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가 never happens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컨솔로그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클리어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어 타임아웃 그리고 컨솔로그. 클리어 타임아웃은 set timeout 했던 거, 그러니까 시간 설정을 했던 것을 취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컨솔로그의 never happens라고 하는 이 스트링은 오른쪽 컨솔로그에 표시될까요 안 될까요? 보겠습니다. 1, 2, 5, 5 표시되고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발동이 걸려서 1초 뒤에 이것이 실행되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거 예약되는 건 언제 예약이 되나요? 이것을 equal 기호의 오른쪽 편에 있는 이 표현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읽고 이베리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1-1은 2를 도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초가 가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타이머를 클리어 해버리잖아요. 따라서 취소가 되어서 이것은 결코 콘솔에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머 있고 콘솔 로그 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보죠. 이건 지워놓고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은 1초 간격으로 틱틱 하는 것이 오른쪽에 컨솔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것은 이것을 이베리에이션해서 여기에 값을 갖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살려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et timeout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 5초 뒤에 clear interval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console log st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set interval입니다. interval은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있는 이 펑션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set timeout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벌이니까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한히 반복 중입니다. 오른쪽 편에. 그죠? 이 상황에서 한번 다 치우고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스톱. 됐죠. 이게 언제 발동되었죠? set timeout에서 발동되었죠. 그죠? 그리고 set interval을 반대로 중단시키는 것이 clear interval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에서 봤던 clear timeout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set timeout과 set interval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면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쓴다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새로운 언어의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여러분 50번 내지 100번은 이 set timeout이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예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